김혜란 작가의 달려라 아비라는 작품입니다. 아까 잠깐 소개한 대로 김혜란 작가는 198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소설 등단도 2003년에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나이에 일찍 등단을 했습니다. 80년에 태어나고 2003년에 등단했으면 23살에 작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2005년에 바로 이 작품, 달려라 아비, 오늘 공부할 작품으로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그러니까 2005년에 이 작품도 발표하고 같은 2005년에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았으니까 25세에 최연소 지금까지도 한국 일보 문학상. 지금은 또 뭐 다른 갱신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로는 25세에 이 소설로 한국 일보 문학상을 받아서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화제작인데요. 이 작품이 어떻게 젊은 세대 작가, 80년에 태어난 젊은 세대 작가. 이번 학기에 우리가 이 강의에서 총 15편의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 중에서 15편을 이제 공부했거든요. 장편이 7편, 단편이 8편, 이렇게 해서 총 15편을 같이 공부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젊은 작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0편 선정된,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 선정된 그 작품 중에는 김혜란 작가보다 더 젊은 작가도 이제 물론 있지만, 이제 이번 학기 우리가 공부하는 작품 중에서는 가장 젊은 작가입니다. 2005년에 한국일보 문학상 받을 때부터 화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우선 동영상을 먼저 간단히 보고. 네. 1교시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보충교재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작가 소개 1페이지 김혜란 작가 소개입니다. 제가 밑줄 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김혜란은 사소한 소재들에서 사소하지 않은 새로움을 발견하는 감수성과 함께 화려한 수식어나 관념적 묘사를 배제하고 짧은 호흡을 구사하는 문장으로 사랑받고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두 편을 같이 공부하는데 비교할 만한 어떤 작품입니다. 승습제 소설의 문장과 김혜란 소설의 문장, 어떤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문학적 기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장은 이 김혜란의 문장이 수식어나 관념적 묘사가 없다 그랬으니까 상당히 일상적이고 짧은 문장으로 실제 읽어보시면요 잘 읽힙니다. 성석제만큼 재미가 있고 그렇진 않지만 아주 짧게 핵심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수식어 없이 짧은 문장으로 잘 읽힙니다. 그리고 그 소재나 사건이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뭐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지금 이 달려라 아비도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가족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상상하는 딸의 모습이거든요.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떠나버렸으니까 불행한 어떤 관계 속에서 오히려 아버지를 긍정하는 이 딸의 상상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는 계속 달리고 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달리기 시작했는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은 뭐 우리 보충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은 제가 아버지가 어머니를 이제 좋아해서 쫓아다닙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구애를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어머니가 올라온 그날부터 어머니에게 끝없는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이 아버지를 허락합니다. 단, 이 문장이 이제 소설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어머니를 허락했다. 단, 지금 당장 피임약을 사와야만 한 이불을 덮겠다는 단서를 달고. 그래서 아버지가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뛴 것은 그때부터였다. 아버지는 달동네 맨 꼭대기에서부터 약국이 있는 시내까지 전속력을 향해 뛰었다. 아버지는 뛰고 또 뛰었다.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이 일종의 농담처럼 유머가 기본적인 이 기법입니다. 이 김일환 작가의 문장은 유머를 기초로 이제 아까 우리 동영상에서 김일환 작가가 계속 농담이란 말을 계속 쓰잖아요. 마치 이 농담으로 불행을 견디고 사실은 이겨내는 뭐 그런 인물입니다. 이 딸의 캐릭 성격이요. 그러면 이제 미리 비교를 해보면 김혜란 작가의 문학적 기법의 핵심은 농담, 유머. 유머라고 하는 게 또 문학 혹은 예술의 기법이거든요. 중요한 하나의 기법이에요. 유머라고 하는 거 혹은 농담. 사실은 불행한 어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굉장히 힘들,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농담처럼 유머로 대체를 하게 되면 좀 견디만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이 주인공, 이 소설의 주인공, 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딸이 속한 세대가 상당히 지금 청년 세대, 바로 그 시작인데, 우리 IMF 이후에 한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추락했을 때 이제 성장하는 젊은이로 성장하는 그 세대거든요. 지금 김일환 작가의 1980년에 태어난 이 작가의 세대도 그렇고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 딸의 모습, 딸의 세대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추락했을 때 그 성장하던 그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궁핍 어려웠던 그 세대의 그 불행을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농담과 유머라는 방식인데, 그래서 이런 소설의 특징이 김일환 소설을 상당히 독자들로 하여금 애정을 갖고 읽어보게 하는 성숙재와 비교할 수 있죠. 성숙재는 아까 말씀드린 풍자와 해학의 방법을 가지고 전통적인 전이나 설화적 기법을 가지고 재미를 만들어냈고, 반면에 김일환은 유머와 농담이라는 이 요소를 가지고 또 역시 재미를 만들어낸다. 역시, 뭐, 문학과 예술은 여러 가지 진지한 것도 필요하고, 뭐, 심오한 주제도 필요하고, 뭐, 교훈도 필요하고 하지만, 역시 문학과 예술이 주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 오늘 공부하는 두 작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숙재 작가도 재미있고 이 김일환 작가도 재미있습니다. 조금 더 진행하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수식어나 관념적 묘사를 배제하고 짧은 호흡을 구사하는 문장, 아주 짧은 문장으로 지금 제가 읽은 문장도 그렇습니다. 아주 짧지만 뭐라고 할까요? 핵심적입니다. 아버지가 뛴 것은 그때부터였다. 아버지는 달동네 맨 꼭대기에서부터 약국이 있는 시내까지 전속력을 향해 뛰었다. 오줌 마려운 듯 벌개진 얼굴로 아버지는 입이 찢어져 웃고 있었고 뭐 이렇게 아버지는 뛰고 또 뛰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뛰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버지를 본 적은 없지만 이 딸의 상상 속에서는 아버지는 지금도 뛰고 있다. 빨간 팬티를 입고 전 지구를 뛰고 있다. 자, 이렇게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 밑줄 꼽은 부분 보겠습니다. 2005년 단편 달려라 아비로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당시 25세 최연소 수상자였습니다. 달려라 아비는 작가 특유의 독자적 언어세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가난한 자의 진정한 주체성과 자율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불행하고 가난하지만 자기가 그 자존심을 그죠? 유지하고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유머로 세상을 대하는 거죠. 이 불행한 현실을 농담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뭐 그게 어떻게 현실적인 그 해결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죠? 그게 이제 문학의 혹은 예술의 하나의 대응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밑에 줄건 부분입니다. 김해라는 기존의 여성 작가들의 작법에서 탈피하여 작중 인물들이 여자, 남자로서 겪게 되는 고난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뭐 차별로 인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명랑성,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머, 농담, 이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설 읽다 보면 독자도 명랑해집니다. 유쾌해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약간 페이소스, 즉 약간 비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으로 현실은 다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불행한 현실이 그러한 농담이나 유머로 다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유쾌함과 우울함 사이에 이제 이 소설을 읽는 독자들의 감정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많은 작품들에서 다루고 있는 아버지의 형상이다. 아버지가 한국 소설에서 꽤 많이 이제 중요한 등장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공부했던 작품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중요하게 등장했던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당장 기억나는 작품들도 있지만 지금 이 작품도 달리엘 아비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김혜란 작가는 아버지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대부분 무능한 존재들인데 이들의 무능은 기존의 소설들처럼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성격적으로 좀 싱거운 존재들입니다. 이 부분이 재밌습니다. 김일환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기존의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하고는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냥 좀 우스운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 젊은 80년에 태어난 이 젊은 작가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묘사되고 있는지. 자,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부채의식을 가지기보다 자신들이 아버지를 버렸다고 오히려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자기 상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너무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상상을 통해서 유머로 그걸 이제 거꾸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할 만한 것은 이 김혜란 작가가 많은 이제 중요한 작품들을 썼는데 이 달려라 아비 이후에도 침이 고인다, 비행운, 그 다음에 처음으로 쓴 장편 소설이 2011년에 쓴 두근두근 내 인생인데요. 이게 영화화 되었죠. 그래서 영화로도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소설도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화 됐겠죠.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것을 영화화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프랑스 소설가 럭 걸레지오가 또 이 작품을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강동원과 송혜교가 주연으로 이 영화에 등장했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특징을 보시면요, 이제 역시 아버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소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소설집에 달려라 아비가 단편이니까요, 9편의 단편 소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 안에요. 그러니까 달려라 아비 말고 다른 8편 속에도 아버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부재하거나 싱거운 존재거나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작가의 소설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좀 다르죠. 그러나 주인공은 절망하거나 굴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아주 낙관적으로 아버지를 상상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이 가정을 버리고 떠났는데 아버지는 지금 전 세계를 달리고 있다. 지금도 어디선가 달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위안을 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생활에 대한 소재도 많고요. 주인공들이 힘겨운 노력을 통해 평범한 생활을 얻는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 8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이제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한국의 이제 어려운 경제 속에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대의 이제 세상을 보는 사고방식이 김회란 작가의 소설에 이렇게 아버지를 보는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김회라는 일상의 많은 모습들을 특유의 명랑함과 감수성으로 포착하여 이야기를 풀어낸다. 작품 목록은 지금까지 단편소설, 장편소설, 그리고 수상 목록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3쪽에 또 이제 밑줄 건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장이 어떤지가 계속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짧은 호흡. 숨이 상응의 작법. 숨이 상응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는 머리 숫자, 미는 꼬리 밑자니까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응한다, 서로 맞닿아 있다, 서로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숨이 상응은 소설의 처음과 끝이 서로 만난다, 아니면 소설의 처음과 끝이 비슷하게 서술된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숨이 상응. 군더더기 없는 경쾌한 문장. 문장을 아주 군살없이 아주 짧게 꼭 필요한 단어만 쓰고 꼭 필요한 문장만 사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냉철한 문장으로 한국 소설의 샛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25세에 아주 젊은 나이에 한국 일본 문학상을 받았고 최연소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쪽에 이제 또 밑줄 건 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밑줄은 안 끊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는 이제 소개가 3쪽에 밑에서 8째 줄쯤에 있습니다. 침이 고인다로 2009년에 신동엽 창작상을 받았는데요. 이제 심사위원회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 김회란 작가의 세대적 특성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2000년대 한국의 현실을 젊은 주체의 새로운 감각과 억법으로 빼어나게 포착하고 있다. 이 시대가 빚은 신종의 궁핍과 옹색한 삶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낮은 자리에 서서 어떤 관념적 지향이나 위안에 기대지 않고 젊은이다운 생동하는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길어내는 작가의 태도에 주목한다. 그래서 이 상을 수여한다. 뭐 이런 심사위원들의 평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달려라 아비가 이제 그러한 평가와 어떤 지점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쪽에 밑줄 건 부분입니다. 삶의 다양한 순간을 재치 있는 언어로 포착해 젊은 날의 고뇌와 환희의 정체를 밝혀나가는 구성으로 젊은 작가의 삶에 대한 깊고 예리한 통찰력을 보여줬다. 이것도 상을 김유정 문학상을 받았는데 2010년에 그 운영위원회가 밝힌 수상 이유입니다. 자, 이제 5쪽으로 작품 소개입니다. 달려라 아비. 2004년에 발표되었습니다. 1980년에 태어났으니까 2004년에 이 작품을 썼으면 24살에 쓴 작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2005년에 바로 이제 한국 일본 문학상 수상을 하게 되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인데요. 이 소설집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집이 2019년에, 이건 2005년에 나온 책이고요. 2019년에 리마스터라는 것은 좀 재편집해서 새로 찍어냈다. 새로 인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편집했냐면 이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9편의 단편 소설의 순서를 조금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서 2019년에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줄거리를 보겠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반지하 단칸방에 사는 나는 만삭의 어머니를 버려둔 채, 그러니까 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임신을 했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 떠올리는 상상을 합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상상하는 거죠. 그런데 어몽스러운 수사와 경쾌한 문장으로 아버지를 상상한다는 겁니다. 근원적 결핍 또는 실존적 상처이기 쉬운 아버지 부재의 아픔과 페이소스. 페이소스는 이제 비애,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비애를. 슬픔, 뭐 이런 뜻입니다. 비애. 아버지가 부재하니까요. 슬프고 또 아프겠죠. 그런데 한국 소설에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부재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한국 소설에 나오는 아버지와는 다른 모습이다. 전통적인 아버지하고는 다른 아버지상을 제시한다. 기존의 아버지상이 갈등이나 포용의 대상이었다. 갈등을 보여주는 대상이거나 포용의 대상이었는데, 김혜란 작가가 보여주는 아버지상은 좀 철없는 아버지입니다. 철없는 아버지. 그리고 이를 포함해서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가난으로 상처받은 주인공이 오히려 원한에 혹은 슬픔에 빠지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긍정합니다. 이것이 이 김혜란 작가의 특이성입니다. 이전에 한국 어떤 작가가 보여주지 못했던 그 명랑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게 아마 젊은 세대의 공통점인지 아니면 김혜란 작가만의 특성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세대적 특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기 긍정을 하고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 긍정을 한다는 겁니다. 일상을 꿰뚫는 민첩성, 기발한 상상력, 탄력 있는 문체로 익살스럽고 따뜻하고 돌발적이고 친근한 작품 세계. 아까 이제 우리 동영상에서 김혜란 작가가 여러 번 얘기했던 유머, 그 다음에 농담,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불행한 현실을 대체하는 그런 주인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죠. 나의 아버지는 절대 뛰지 않는 사람이다. 딱 한 번, 이건 아까 제가 읽었던 대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후, 그 다음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되기 전날 집을 나가 거후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즉, 자기가 태어나기 바로 전날 집에 나간 거죠. 그리고는 한 번도 안 돌아왔어요. 이후 어머니는 나를 농담으로 키운다. 그러니까 이 농담과 유머는 어머니한테 배운 거죠. 어머니의 명랑성을 이 딸이 그대로 배운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를 상상한다. 나의 상상 속 아버지는 계속 뛰고 있다. 평소와 다름없는 없던 일상. 그런데 항공우편이 옵니다. 근데 이것은 좀 불우한 소식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 부고였습니다. 그 편지는 아버지가 미국으로 가서 결혼 후 낳은 자식이 보내온 것이다. 그래서 이 딸의 입장에서는, 주인공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죽고 났어야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아버지는 미국에 가서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딸까지 낳았다. 그래서 살다가 지금 딸이 아니라 자식을 낳았다. 지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아버지의 삶은, 아버지는 미국에서 몇 년 후 이혼을 하고 돈이 없던 아버지는 부인의 집에서 잔디를 깎았다. 이것도 좀 우스운 일입니다. 그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약간 농담같이 얘기합니다. 그죠?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잔디를 깎아주는 일꾼으로 들어가는 것 좀 이상한 스토리인데요. 아무튼 좀 유머스럽고 농담스럽습니다. 부인이 새 남편과 거실에서 다정하게 맥주를 마시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옛 부인의 새 남편과 다투게 되고, 잔디 깎기 기계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로 도망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것도 좀 상당히 농담처럼 유머스러운 장면,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편지 내용 중에 아버지가 평생 어머니에게 미안해하며 살았다는 내용과 엄마가 참 예뻤다는 내용이 있다고 거짓말한다. 실제로는 그런 편지가 없는데 어머니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아마 영어로 된 그 엽서 편지에 없던 얘기를 거짓말로 엄마한테 하는 거죠. 나는 씩씩한 내 어머니가 한 번도 울어본 적 없으나 상대가 부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성대가 부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다. 나는 내가 아버지를 계속 뛰게 만드는 이유는, 뛰게 만든다는 것은
자기 상상 속에서 뛰게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달리기를 멈추는 순간 죽어버리게 될까?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근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나는 오늘 밤 아버지의 얼굴에 선글라스를 씌워드리기로 결심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대목인데 왜 선글라스를 끼워드리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아니, 작품 속에 그 글 속에 나와요. 예. 아버지가 그 여러 날을 맨 눈으로 뛰어다녔으면 얼마나 눈이 부시고 그렇죠. 예.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선글라스를 끼워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지만 끝내 자기 상상 속에서는 선글라스를 씌워드리고 아버지는 계속 자기 상상 속에서는 죽지 않고 뛰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그죠? 아마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현실에서는 돌아가셨지만 자기 상상 속에서는 여전히 뛰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선글라스를 끼는 것은 햇볕을 막아주고 계속 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아, 지금 얘기해 보시죠, 그러면요. 나온 얘기니까. 지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여기서 이제 선글라스를 끼고서 계속 달리는 아버지를 상상한다기 보다는. 네. 그 이전에 아버지,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온 편지를 보고. 네. 그 내용을 쫙 알잖아요. 네. 알면서 그 아버지의 인생을 사실 그 무의식 세계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내쳐버리고 싶은 아버지였잖아요. 작품 속에서 내쳐버리고 싶은 아버지였는데 엄마의 삶을 통해서 다시 되새김질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난 껴안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네. 받아들이는 네. 그거를 수용하는 모습으로 선글라스를 끼워줌으로써 네. 돌아가셨지만 선글라스를 끼워줌으로써 아버지의 삶을 그냥 오롯이 받아들이는 수용한다. 네, 수용한다. 예. 그런 의미도 있겠죠. 예, 예.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를 부정하지 않고 끝까지 긍정한다는 의미로 씌워드린 거죠. 그런 해석이 적절하고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 연장선에서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를 계속 자기 상상 속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로 유지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이 딸의 입장은 그 농담과 유머 속에서 한결같이 그 아버지를 긍정하는 것만 아니겠죠.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럽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원망과 긍정 사이에 계속 왕복하면서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해서 그 아버지를 긍정하는 그런 딸의 이 상상의 세계가 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보면 명랑한 유쾌하고 명랑한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아까 살펴본 것 중에 명랑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페이소스가 있다. 그러니까 슬픔과 비애가 이 작품에 사실은 김일환 소설의 이 작품의 문장은 굉장히 명랑한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이 슬픔과 비애다. 페이소스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사실은 보여주죠. 그래서 독자들이 이 김일환 소설을 읽을 때 그런 두 가지를 같이 느끼는 거죠. 글을 보면서 이분 되게 젊다 네.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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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밑줄 건 부분입니다. 작품 해설 1. 자, 작품 해설 1입니다. 밑줄 건 부분요. 근원적 결핍 또는 실존적 상처이기 쉬운 아버지 부재의 아픔과 페이소스를 아련히 전달하면서. 자, 아련히 전달한다는 게 겉으로는 굉장히 명랑합니다. 농담과 유머로 그냥 재미있게. 아까 아버지를 상상할 때 아버지가 뛰기 시작한 것이 엄마가 아버지를 허락하면서 피임약을 사와야 허락한다 하니까 막 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상상해서 나온 거겠죠. 그 한국 소설에서 전통적인 아버지와 다른 모습의 아버지를 제시하고 있다. 자, 이건 앞에서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흥미있습니다. 김혜란이 제시하는 아버지상은 아버지를
철없는 사람으로, 철부지로 표현하는 아버지 비틀기. 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전에는 한국 소설에 없었던 부분인데, 아버지를 이렇게 비틀어서, 근데 이 비튼다는 것이 이제 문학적 이제 일종의 방법이거든요. 기법이거든요. 실제 아버지가 그렇다기보다는 이 딸이 상상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철없는 아버지인 거죠. 그러면 아버지를 이렇게 철부지로 상상하는 것은 역시 유머와, 그리고 해악을, 유머와 농담을 통해서 이 현실의 불행을 어느 정도 견디고 싶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선생님들도 이 작품, 김혜란의 작품에서 아버지 비틀기. 비틀기란 말은 약간 왜곡시키기죠. 아버지의, 현실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상상 속에서. 그것이 문학적으로, 소설적으로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소설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밑줄 건 부분입니다. 아버지의 부재와 가난 등으로 상처 입은 주인공이 원한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긍정한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고요. 자, 작품의 설 2입니다. 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또 정리되고 있었어요. 7쪽에 중간쯤에 밑줄 건 부분입니다. 특히 달리엘 아비는 상상 속에서 언제나 뛰고 있는 아버지에게 운동화도 신겨드리고, 자, 운동화를 신겨드리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그 다음에 선글라스도 마지막에는 씌워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사실은 수동적으로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아버지가 떠나버렸으니까, 자기가 태어나기 하루 전에. 그런데 이 자기한테 상처를 준 아버지를 오히려 긍정하는 그런 태도가 이 운동화를 신겨드리고 선글라스도 씌워드리는 이런 상상 속에서, 물론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요. 즐거운 의지를 보여준다. 부정과 슬픔이 아닌 긍정과 명랑함으로 드러나는 결핍과 부재. 그렇다고 결핍과 부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결핍과 부재가 있지만 그걸 긍정, 슬픔이 아니라 긍정으로, 명랑함으로 대처하는 거죠. 김혜란 특유의 발랄한 문장과 만나 반짝이는 장면과 여운을 선사한다. 예. 자, 이제 인터뷰 부분은요. 이 김혜란 작가가 2005년에 이 책을 내고 나서, 그리고 한국일보 문학상도 받고 나서 이제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터뷰예요. 25살 때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밑줄을 그어봤는데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부분 밑줄 그어봤습니다. 8쪽에 보시면요. 이 김혜란 작가가 학교를 어디로 갔나 하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가에 진학을 합니다. 연극에 관심이 있어서 진학했다기보다는 아마 그 종합예술학교에 진학해서 글을 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극원에 진학해서 희곡 작법과 이론을 전공했고, 그것이 이제 소설 쓰는데 도움이 됐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희곡을 창작하는 것도 소설과 뭔가 통하는 게 있었겠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요. 제가 밑줄 끈 부분. 지금 김혜란 작가의 이런 한국의 이전 소설가와 다른 이런 어떤 특징을 일본 작가와 비교해 본다면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첫 소설을 자신이 운영. 지금 페이지 수 알려주시는 게 다 틀려요. 아, 제하고 네, 페이지 수가 다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온 그 페이지로 계속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기서 나눠드린 페이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서 출력해온 그 페이지 수로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서 나눠드린 페이지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7쪽입니다. 7쪽에 제가 밑줄 건 부분입니다. 7쪽. 이게 사실 이제 젊은 작가들의 이런 발랄한 상상력은 이제 기성세대, 저도 기성세대인데요. 기성세대에게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요.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있기도 한데, 일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이 소설가는 자신의 첫 소설을 자신이 운영하던 재즈 카페의 부엌에서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재즈 카페라는 겁니다. 재즈. 재즈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적 속성이 상당히 적응적이거든요. 재즈라고 하는 게요. 그러면 그 재즈 음악과 이 소설 쓰는 어떤 특성이 뭔가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그죠?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렇고요. 이 김혜란 작가 같은 젊은 작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뭔가 우리 기성세대들은 좀 진지한 어떤 상상력, 진지한 소설적 사고방식을 더 선호하지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나 또 김혜란 작가 같은 젊은 이 세대들은 또 이런 재즈 음악이 갖고 있는 이 적응적인 어떤 그 감수성, 그런 발랄한 어떤 음악적 특성 같은 것이 소설에서도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젊은 작가의 감수성이 뭔가 다르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소설 창작법, 소설 창작에 대한 기법도 좀 같이 얘기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7쪽에 이 김혜란 작가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쪽 밑에서 여덟째 줄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단어가 떠오르고 소설 쓸 때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먼저 단어가 떠오르고 그 다음부터 글을 쓴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쓰기보다 메시지는 주제입니다. 주제나 의미나 내용입니다. 주제를 전달하려고 쓰기보다는 쓰는 과정에서 주제를 발견한다. 이게 실제 소설 쓰는 김혜란 작가가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주제를 다 생각하고 소설의 주제를 생각하고 구성을 다 짜맞추고 어떻게 시작하고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말로 이 구성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이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이 인물들 간의 갈등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렇게 다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치밀하게 작품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가들이요. 김혜란 작가가 이 소설 쓰는 것은 뭔가 떠오르는 단어에서 소설 쓰기를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주제를 처음부터 설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 쓰는 과정에서 주제가 뒤늦게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글쓰기 참 이상한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글쓰기의 방법은 최선은 아니지만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소설 쓸 때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는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고 이것이 자기가 소설을 쓰는 즐거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까 살짝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의 첫 소설을 재즈 카페에서 재즈를 들으면서 썼다는 것하고 이 김혜란 작가 같이 젊은 한국의 작가가 뭔가 다 계획을 짜가지고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소설을 쓰기 시작한다는 것. 단어가 생각나면 쓰기 시작하는데 쓰는 과정에서 뭔가 주제도 만들어지고 사건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상식과는 다른 얘기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기만 합니다. 근데 그게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설을 써야 재미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김혜란 작가의 체험이니까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모든 작가가 다 이렇게 쓰는 건 아니겠죠. 글을 쓰다가 나도 모르는 장면을 만났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장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쓱쓱 가다가 그런 장면을 자기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어도적으로 비계획적으로 플롯을 미리 짜놓고 글을 쓰거나 취재를 하는 것도 앞으로는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플롯을 짠다는 것이 이제 구성을 미리 긴밀히 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어떻게 구성을 짜는 건데 설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여기 취재란 말이 나오잖아요. 소설 쓸 때 상당히 취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의사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아니면 축구 선수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 하면 실제로 축구를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실감나게 그 묘사를 해야 되니까 소설을 쓰려면요. 의사가 쓰는 전문적인 용어 같은 것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소설가는 발로 뛰어야 됩니다. 취재도 하고 내가 이 인물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사건에 사실감을 부여하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설에 혹은 영화에 드라마에 법정에서 서로 소송이 벌어져서 법정에서 다투는 얘기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논쟁하는 것을 소설의 한 사건으로 등장시켰다 혹은 드라마, 영화에 그런 장면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 작가나 영화 쓰는 시나리오 작가나 소설을 쓰는 소설가는 그 법정에 가서 그 장면들을 취재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어떻게 법정에서 소송이 즉 다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변호사와 검사의 그죠? 서로의 그 주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판사가 어떻게 판결 내리는지 왜냐하면 소설은 정말 사실에 근거해서 그죠? 현실감을 부여해야 독자들이 이 소설을 읽으면서 리얼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동안에는 안 했다는 겁니다. 취재도. 그러니까 이거 한번 뭔가 참고해 보시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밑줄 건 부분에 그 다음 이런 것입니다. 그녀의 소설 형식이 기존의 소설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주었다면 그것은 그녀가 소설이란 이런 것이라는 편견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설을 쓰시는 분들,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소설을 공부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소설은 이런 것이다라고 공부하잖아요. 책도 이제 읽어보시고 창작 교실에 가서 이제 강의도 듣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소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소설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쓴다. 노하우를 많이 가르쳐줍니다. 근데 사실은 김혜란 작가의 이 말을 들으면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새로운 소설을 쓰려면 쓰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인터뷰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쪽으로 가서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작가의 말을 그쪽 작가의 말 보겠습니다. 나는 문학이 나의 신앙이 되기 바라지 않습니다. 소설을 쓰는데 배움이나 경험이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소설 안에 어떤 정직 그런 것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달리에라 아비 이 단편집 소설집을 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밑줄 건 부분이 좀 참고가 될 만합니다. 소설 안에 어떤 정직이 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김혜란 작품을 읽어보면요. 사실적인 어떤 묘사보다 농담이나 좀 가볍게 유머스럽게 표현하는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정직하다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과는 다르죠. 그건 농담이고 유머고 실제 현실과는 다르다라고 이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김혜란 작가에게는 그 유머와 농담으로 불행을 대체하는 그것이 자기한테는 정직한 것이다. 소설 안에는 어떤 정직이 자기가 생각하는 소설을 쓰는 중요한 작가의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실만 합니다. 10쪽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다른 작가들이 이 김혜란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밑줄 건 부분만 보겠습니다. 멍청스러움이라든가 농담도 하고 유머를 발휘하니까 사실은 좀 젊은 작가가, 어린 작가가 불행을 농담과 유머로 대체하니까 이렇게 생각했겠죠. 능청스러움과 시치미를 떼는 말장함으로 보더라도 그녀는 운명적인 이야기꾼이다. 소설을 쓰려면 이야기꾼이 돼야 되는 거죠.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오늘 공부하는 두 작가, 성석재도 그렇고 김혜란도 그렇고 이 두 작가 다 이야기꾼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설가는 어떤 이 사건이나 어떤 줄거리를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고 긴밀하게 구성을 갖춰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겠죠. 이야기꾼. 그 다음 성석재 작가. 오늘 같이 공부했던 성석재 작가도 이 김혜란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알 수 없는 신비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아버린 나이든 어린 영혼이 건네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린 나이지만 인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아는 것 같이 소설을 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성석재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김일환 작가가. 작품 속의 문장도 제가 좀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선생님들 시간 나실 때 작품 속에 인용한 문장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크린으로 조금 빨리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들은 건너뛰겠습니다. 네, 줄거리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상상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딸리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가출했고 어머니는 아버지 끈질긴 구애 마음을 엽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달려오느라 피임약의 복용법도 제대로 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그래서 나를 임신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유머스럽죠. 사오긴 사왔는데 복용법을 몰라가지고 결국은 그날 내가 임신된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고 유머스럽죠. 아버지는 어머니의 부풀어오는 배를 보고 두려워서 집을 나가버려. 이것도 참 철없는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죠? 이게 소설 전체가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좀 유머와 농담으로 이루어진 이제 그런 스토리입니다. 아버지는 달리기를 하러 집에 나갔다고 이제 나는 상상합니다. 게다가 분홍색 야광 반바지를 입고 후쿠오카를 지나고 보르네오 섬을 지나서 그리니치 천문대를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자식, 아버지는 죽었고 그 아버지의 자식이 편지를 보내서 이제 나중에서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결혼하고 이혼을 했지만 위자료를 내지 못해서 주말마다 부인의 집에서 잔디를 깎았고 부인은 재혼을 하고 그리고 새 남편과 싸우다가 잔디 깎기로 남자한테 상처를 입혔고 도망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죠. 이런 스토리도 굉장히 코미디 같죠. 유머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에게 선글라스를 씌워드리기를 결심합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이 작품의 특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결손 가족을 가족인데요. 이 가족은요. 서름을 혹은 슬픔과 고통을 보통 우리는 이제 기존의 한국 소설은 이런 결손 가정의 이제 슬픔을 주로 이제 한탄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벗어납니다. 정반대로 명랑하고 경쾌하게 이 슬픔을 반전시킵니다. 그래서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계기로 반전을 시킨다. 그래서 작가의 말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설집에 등장하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들은 결손 가정을 바라보는 따뜻하고 올바른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얼리즘인데 그런데 이 소설은 농담과 유머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리얼리즘이냐. 그런데 이제 이것이 새로운 리얼리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용한 구절은 다른 작품입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는 편의점에 간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20세기 말의 민중소설은 민중의 고통스러운 삶과 투쟁을 보통 그렸는데 그래서 현실에 접근했는데 이 김혜란 소설가는 이제 이 빈민들의 삶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이전의 소설과는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풍자, 역시 여기도 풍자와 해악이 있고 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머와 농담입니다. 풍자와 해악이라는 단어보다는 유머와 농담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석재 작가와 김일환 작가의 공통점이 오늘 두 작가의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뛰고 또 뛰었다. 상기된 얼굴로 장발을 휘날리며 계단을 넘고 어둠을 달리며 바람보다 빨리. 예,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상상을 통해서 그 슬픔을 반전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용서와 긍정으로 아버지를 반전시키고 애정과 긍정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아까도 한번 토론했는데요. 소설의 마지막에서 아버지에게 선글라스를 끼워주는 장면은 아버지와 화해하고 또 스스로도
화해한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예. 그 다음에 어머니의 모습도 이제 여기 이 작품이 중요한데 상당히 명랑하고 낙천적인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어머니는 농담으로 나를 키웠다. 그죠? 아버지가 상상의 대상이고, 그죠? 어머니는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제 택시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딸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농담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요. 어머니가요. 그것이 이제 이 경쾌하고 낙천적인 그러한 태도로 딸에게까지 전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연민하지 않는 것을 어머니가 물려주었다. 연민하지 않고 가요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어머니에게서 딸이 배운 어떤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사회의 풍속화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젊은 세대의 그런 IMF 이후에 고단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2000년대 한국 사회의 풍속화도 그려내고 있다. 이 점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렇게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 작품도 성석재의 소설 못지않게 재미있고 또 흥미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두 작가의 공통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뭐 육자라는 소문을 떠나서 방어를 먼저 써나가면서 이제 그걸 사용하는 참자 기법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구성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무엇이어서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이 먼저 구성도 대략을 해놓고 단어를 써가면서 구성에 이렇게 범위 내에서 또 이렇게 이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두 가지가 혼용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게 더 적합한 거? 지금 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생각합니다. 처음 단어가 떠올라서 단어부터 써내게 가기 시작하고 주제도 처음에는 없었는데 글을 쓰는 과정에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주제도 거기서 발견되고 그 다음에 구성도 거기서 갖추어지고 이것은 드문 일이겠죠. 사실은 그런 현상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구상하고 짜맞춰가지고 계획하에 예술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문학과 예술은 의식적인 행위만이 아니거든요. 무의식적 행위 속에서 더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결합이죠. 창작하는 과정에서요. 시를 쓰는 시인이, 소설을 쓰는 소설가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모든 것을 다 미리 작전을 짜가지고 그게 이제 의도잖아요. 의도 혹은 의식입니다. 그건 좋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구상하고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미리 생각을 하지만 그 창작 행위 속에서 새로운 것이 계속 나도 모르게 그게 나도 모르게란 말이 이제 무의식적이라는 거거든요. 그 문학과 예술의 창작은 그 무의식성이 더 사실은 크게 작용하고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소설가가 소설을 쓰는 능력이라든지 시인이 시를 쓰는 능력, 화가가 회화를 그리는 능력은 어떻게 보면 내 의지 밖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무의식성, 무의지성 속에서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것은 노력과 계획과 습득에 의해서 더 연마가 되는 것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주제도 생각하고 구성도 계획하고 사건도 만들어 보고 인물의 성격도 생각해 봐야 이제 조금 더 긴밀한 작품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지금 김유란 작가가 얘기한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소설 창작이든 시 창작이든 어떤 예술 창작 행위에서 이런 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라카마 한국이라는 사람이 재즈 카페에서 즉흥적인 문화를 얘기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그 발상적인 것이 많다는 그런 뜻이 바로 김나란 작가도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단어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런 구상도 떠오른다 그런 얘기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 장르 중에서 재즈라는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여러 음악 장르 중에서 클래식도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가곡도 있고 그런데 이 재즈라는 장르는 이제 깊은 어떤 구상과 생각에서 작곡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이 즉흥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저도 음악은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재즈식 글쓰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김혜란이 말하고 있는 이 이름 방식이나 무라카미 하루키가 소설을 쓰는 방식은 그 음악으로 따지면 음악의 장르로 따지면 클래식한 방식이나 가곡적인 방식이나 또 뭐 여러 음악 장르가 있는데 우리 뭐 트로트도 있고 우리 대중음악 중에서도요 트로트도 있고 뭐 발라드도 있고 여러 음악 장르가 있을 텐데 재즈식 창작 방법이다. 저는 약간 좀 도식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리고 김혜란이 반드시 즉흥적이고 재즈식 창작품만 쓴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면이 그런 측면이 조금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이 이 김혜란 작품의 이런 유머와 그리고 농담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설을 창작하시는 분들에게도 약간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방식으로도 소설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설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 창작에서 뭔가 하나의 참고가 될 만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뭐 자유롭게 야, 예. 특별히 다른 의견이나 질문은 없으신 것 같고요. 시간도 거의 이제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지막 11강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 50편의 우리 시대의 소설, 한국문학평론가협회 그리고 KBS가 같이 공동 기획해서 선정한 50편의 작품은 해방 이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6.25 전쟁 이후 50년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대 그러나 이제 2010년대까지 작품은 수록이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다양한 세대의 또 다양한 작품들 주제나 기법이나 뭐 이념이나 또는 뭐 문학적 입장이나 사상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에서 정말 다양한 색채를 가진 작품들이 50편에 다 이렇게 다채롭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학기는 15편을 제 나름대로는 시대적 특성을 골고루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와 2000년대 오늘 공부한 이 작품들이 이제 2000년대 발표된 작품들이니까요. 그렇게 시대별 다양성을 어느 정도 두루 다채롭게 볼 수 있는 15편을 이제 가지고 이번 한 학기 동안 공부했습니다. 장편이 7편이었고 이제 단편이 8편이었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호불호가 다 있어서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작품도 있고 제가 조금 불편한 작품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 누구나 호불호가 있거든요. 문학예술에 대해서는 누구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도 그러실 텐데 다양한 작품들을 이런 작품도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 시대의 소설에 선정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양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학기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오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